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인데요. 갑작스러운 사고와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곤 하죠. 바로 보험입니다. 보험은 재해, 질병, 상해 등 상품마다 보장해주는 범위가 아주 다양한데요. 그런데 여기 틈새 시장을 노린 기상천외 한 보험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. 함께 볼까요? 네덜란드의 결근 보험. 먼저 네덜란드 보험입니다. 네덜란드에는 직원이 결근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대신 보장해주는 결근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상품은 결근하고 싶은 직원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결근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길 기업에서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합니다. 과연 기업 차원에서 이러한 보험을 들 이유가 있을까 싶지만요. 월드컵이나 유럽 챔피언 기간 중 경기 관람을 위해 직원들이 결근하는 일이 많아지자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이 결근 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네요. 그런데 만약 이렇게 결근하고 축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안 했다? 이만큼 속상한 일이 없겠죠. 그런데 스포츠 선수가 부상을 당할 시 경기를 못 뛰게 되면 선수뿐만 아니라 구단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. 이럴 때를 대비한 보험도 있습니다. 유명 인사들이 가입한 신체 보험. 스포츠 선수, 연예인 등 신체가 곧 자산으로 연결된 유명 인사들이 가입하는 신체 보험입니다.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1,400억 원 상당의 다리 보험을, 카레이서 페르난도 알론소는 140억 상당의 엄지손가락 보험을 들었다고 하는데요. 이 보험은 해외 스타들뿐만 아니라 국내 스타들도 여럿 가입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가수 유라는 5억 원 상당의 다리 보험을 든 것으로 화제를 모은 바가 있고요. 가수 비는 월드투어 콘서트 중에만 100억 원 상당의 성대 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. 외계인 납치 보험. 미국에서는 화제가 된 보험이 있죠. 바로 UFO 보험입니다. 이 보험은 1987년부터 판매해온 상품인데요. 가입자가 UFO에 납치될 경우 $10,000,000, UFO 공격으로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$20,000,00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. 게다가 이 보험 규정에는요, 보장 항목 중에 외계인과 자식이 생길 경우, 외계인이 가입자를 음식으로 간주할 경우, 또 피해자 가족에 대한 조롱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작년 한 잡지사에서 진행한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는 7,000명에 육박해 있다고 합니다. 죽은 사람을 위한 보험. 이번엔 일본에 있는 보험입니다. 이 보험은 특별하게도 사람을 위한 게 아닌 이것을 위한 보험인데요. 일본에는 지진, 태풍,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특성상 천재지변으로 무덤이나 비석이 손상될 때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무덤보험이 있다고 합니다. 이 보험은 상륙길 교통비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일본에서는 실용성이 있는 보험이겠네요. 우리나라에도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. 층간소음 보험. 이 보험은요, 공동주택 간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생길 경우 이사비용을 보상해준다고 하는데요. 보험 상품으로 나올 만큼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뜻이니 조금 씁쓸하기도 하네요. 이런 안타까운 보험이 또 있습니다. 바로 자녀를 위한 보험 중 하나인데요. 학교폭력 대응보험. 학교폭력은 근절해야 할 사회 문제죠. 이런 가운데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용과 행정사와 변호사 수임료를 보장하는 학교폭력보험이 출시되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만일을 위해 준비하는 보험인 만큼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일은 없길 바랍니다.